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민 개혁을 위한 법안의 로드맵이 담겨져 있는 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민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괄적인 이민개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인들, 특히 신분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사항들 중심으로 간단히 이 법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US Citizenship Act of 2021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을 하고 또 미국이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또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민개혁의 중심에는 현재 신분 없이 미국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 그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또는 해당 2021년 1월 1일에 미국에 있는 신분이 없는 서류 미비자가 5년간 임시 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내시고 그리고 범죄기록 조회에 통과를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범죄기록 조회와 영어시험 그리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5년간의 임시 체류 자격 그리고 3년간의 영주권 그 이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다카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5년간의 임시 신분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3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표단 내용만 듣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럼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세금 보고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발표된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세금을 다 잘 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임시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에 세금을 잘 냈는가를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 취업비자 및 취업 영주권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법안은 취업비자의 적체를 없애고 사용되지 않은 이민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요. 또 국가별 비자 쿼터를 없애겠다. 네. 그리고 미국 내 대학에서 STEM으로 석사 이상 받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또 임금이 낮은 직책들에 대한 취업 영주권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취업 비자의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H1B 가족들의 취업 허가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자녀들이 age out, 그러니까 21세를 넘겨서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없애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심사 시에 임금을 많이 주는 직책들과 또 경력 수준이 높은 직책들을 우대를 해서 미국의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상황을 보자면 국가별 쿼터를 없애는 것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도나 중국이 워낙 국가별 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취업비자, 뭐 H1B를 인도계가 뭐 3분의 1 이상 가져간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영주권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함께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이거는 전체적인 이민개혁을 통해서 국가별 쿼터를 없애도 모두가 빠르게 이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가별 쿼터만 없애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주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개선하고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제출한 가족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외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특히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10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던 기간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3년에서 10년씩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도 폐지할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형제자매 초청 또는 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한 경우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15년씩 해외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미국에 임시로 머무실 수 있는 신분을 제공을 해서 미국과 함께,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기다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가족 초청 이민을 한 한층 수월하게 하고 가족이라는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됩니다. 아주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중남미,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 밀입국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미국 내 국경 지역에 대한 강화와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포괄적 이민개혁이 나왔다라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만 담고 있어서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도했던 이민개혁을 되돌아보시면은 취임 첫날 이렇게 강력한 이민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민 변호사이자 또 이민 개혁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저도 강한 지지의 의사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저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개혁, 그것도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에 비하면 별거 아닌 내용들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이민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아주 큰 실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 개혁안을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 이민개혁을 정치인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정치인들이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지역구에 있는 연방 정치인들에게,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지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 의사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가 이 법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만 할 이민 개혁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이 좋은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진 변호사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